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학생도 있네. 반가워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공부 모임에서 뵌 분도 계시고, 다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이 머리가 새치머리인데, 까만 머리로 물들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색한데, 오랜만에 뵙는 분들 어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이게 하얀 머리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제 머리를 지키고 싶은데, 애들이 자꾸 늘, 아, 근데 제가 적응이 안 돼서 저도 애 먹겠습니다. 노래를 한두 곡 부르고, 또 서로 소개도 좀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라고 하나, 원하시는 곡이나 뭐 바라시는 것들을 부탁했더니 대부분 가을 노래를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당연히 이제 가을이 막 접어드니까. 그래서 가을 노래를 많이 부를 생각이고요. 또 크게, 그리고 이제 한 노래를 좀 집중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와 여러 노래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의견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여러 노래 부르다가 한두 노래는 좀 집중적으로 부르는,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좀 쉽고 또 금방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꽤 많이 알려진 곡부터 해볼게요. 노래책은 다 있으시겠죠? 노래책 없는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악보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고 이거 연주하고 이럴 형편이 아니어서, 뭐, 그냥 귀로만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흥얼거리기도 하시고요. 근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 노래책을 갖고 계셔서 좀 마음 부담이 덜합니다. 노래는 43번,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부터 해봅시다. 아주 쉽고 간단한 노래죠. 지금 딱 좋은 노래가 아닐까 싶고요. 정말 좋은 노래 아닙니까? 또 그렇죠? 가을이 오면 푸르고 맑은 하늘이 올라갈수록 열매들이 이렇게 맛있고 탐스럽게 열리는 어떤 하늘의 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을 살려서 지은 노래였어요. 특히 빛나는 햇살. 뭐, 다 좋아하는 발음들이 아닐까 싶고요. 빛 또는 햇살. 아름다운 발음이죠. 외국인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말이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리 대비해서 이 소리 느낌을 더잘 알겠죠? 빛. 찬란하게 비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빛, 찬란하게, 그죠?
아주 그 느낌이 좋아요. 그게 가을이 되면 더 뚜렷하게 그 빛이 여름도 빛이 찬란하지만 여름 빛은 좀 뜨거운 느낌이 들죠. 그런데 가을 햇살도 따가울 때 무척 따갑습니다만 촥 펼쳐지는 그 느낌이 저는 좋아요. 한번더 불러봅시다. 한번더 해봅시다. 3절을 빠뜨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합시다. 한두 곡 부르고 소개하고 한두 곡 부르고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셔서 소개하다 시간이 많이 가는 위험이 있지만 그리고 소개하고 뭐 신청곡 있으면 부탁할 말 있으면 신청곡도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싶어요. 아내도 그러지 않고 이 순서를 지킨다. 정말 딱그 순서를 지키죠. 요즘은 사실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순서는 꼭 그대로 지키더라고요. 지금 한참 읽는 게 물론 대추며 배며 밤나무며 이제 막 익어가고 있죠. 지금 한참 읽고 지금 가장 제때가 뭘까요? 이게 빠졌네. 지금 사실 당도가 제일 좋은 과일이 포도예요. 포도. 사실 지금 요새 워낙 빨리 만들어버리니까 생산하니까 포도 계절 지나간 느낌이 들지만 지금이 딱 백로 포도거든요. 지금 백로절이지 않습니까? 저희 마당에도 포도나무가 있는데 정말 달아요. 한두 송이만 입에 넣어도 달아서 세 번째를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달아요. 자, 가온이 언니. 아니야, 잠깐만요. 우리가 안 켰어. 자, 일단 우리 보자. 누가 소개를 할까요? 가사공유, 미안합니다. 이게 어려웁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게 지금 상황이 복잡해. 누가 좀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단톡방도 지금 못 만들었고 해서, 누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채팅으로? 그래요, 그래요. 이 방법이 있네. 채팅창에 올릴 수 있네. 부탁합니다. 예, 사진을 찍어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예, 고마워요. 우리 박영자 선생님, 단장님, 초대 단장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박영자 선생님. 들립니까? 지금 어디 차 안이신가 보다. 어디 가시는 중인가 보네.
아, 그래요. 일단 하나 또더 불러봅시다. 그런 다음에 네, 좀 설명이 길어서 일단은 다음 노래를 하고 나서 한 사람씩 제가 소개를 부탁하겠습니다. 44번 가을이 될 거예요. 좋다 좋다. 내가 아니 좀 어색합니다만. 인사 말씀 듣고 다시 이 노래 불러봅시다. 한두 번씩은 불러볼까 합니다. 잠깐만요. 3절 할 차례인가? 3절이죠. 아, 제가 딴 생각하다가 곡을 놓쳤네. 미안합니다. 3절 하고 2절인가? 3절인가? 여기서 봐. 2절인가요? 미안, 2절 해볼게요. 2절입니다. 나무. 들판 저들판이 모락길
좀 넘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게 넓진 않죠. 토요일 아침에 가족들 다 쉬고 있는데 혼자서 노래 부르는 게 방에서 어색하겠지만 이번에는 가을 노래 42번 은행나무 노랗게 42번 이 노래도 많이 사랑받는 노래죠. 지고 더 파랗게 되고 그죠? 빛깔 잔치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온 들에 온 산에 모든 계절이 아름답지만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면서 그 계절의 빛깔들이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가을은 화려하기에 극치죠. 저는 올 가을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 생각해요. 비가 많이 왔거든. 제 경험에서 비가 많이 온 해는 단풍이 잘 들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렇죠? 지금 단풍나물도 조금씩 물들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 뭐 산은 멀쩡하니 아직도 여름 산이긴 하지만 뽕나무 이파리들이 서서히 힘을 잃고 있고 저희 집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요. 이 동네도 나무들이 많기도 하지만 호두나무가 왜 이렇게 성급할까요? 벌써 다 말라가고 있어요. 정말 인연이 오래된 우리 합창 모임 분들
그러니까 반갑네 더욱더. 한번더 불러봅시다. 은행나무 노랗게. 이 노래 그 아래 화음까지 넣으면 참 아름답긴 한데 뭐 그것도 한번 해보죠. 일단 멜로디 이 노래 처음 부른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더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발성에서 하기도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물론 모든 노래가 잘 부르면 발성 연습이 됩니다만 이 노래는 더더욱 그렇다는 느낌이 방금 부르면서 들었는데 왜냐하면 발성에서 대체로 타고나는 사람들은 뭐복 받았죠. 빛깔이 좋던가 아니면 성량이 좋던 성의 목소리 양이 좋던가 그런 이들이 있어요. 음감을 또 타고나는 이들도 있죠. 그런 이들은 굳이 막 연습 많이 안 해도 기본 이상은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음이 정확하게 잘안 익혀진다든가 소리가 대부분 작아요. 또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향이 있겠죠. 근데 소리를 키우는 방법은 소리를 막 억지로 내면은 키울 수도 있지만 그거 목에 무리가 많이 가고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거는 배 힘을 이용하는 건데 배를 잘 사용하면 소리가 이때 양이 많아져요. 배힘 없이 부르면 이 노래 배힘 없이 순진히 목 힘으로 한 부르면 은행나무 노랗게 노랗게 물들면 요 순진히 목으로만 부른다면 배 힘을 이용하면 은행나무 노랗게 노랗게 물들면 배에 신경을 쓰는 거죠. 배를 사실 복식 호흡이라는 건 해야 배 힘이 늘어나는데 대부분 복식 호흡을 하지 않고 흉식 호흡을 하죠. 복식 호흡을 우리가 이제 잘 때도 사실 복식 호흡을 하면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가야 벌을 보면 볼록볼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지낼 때는 무의식적으로 거의 다 흉식 호흡을 하는데 그걸 이제 배 복식 호흡으로 바꿔야
너를 좀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복싱업을 잘하려면 배를 탁 끌어당기는 배를 이렇게 배를 하는 게 아니라 배를 끌어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속되지만 뱃가죽을 좀 단단하게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알차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노래가 좋은 이유가 그렇게 하려면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한 번씩 탁 차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잘하려면 이렇게 하면 배를 소리로 셉니까? 이렇게 낮은 음에서 위로 탁 올라갈 때 대부분 배를 끌어당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목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 대부분 앉아 계실 텐데 앉은 상황에서 사실 좀잘안 됩니다. 근데 의식을 하십시오. 앉아서라도 서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 나중에 합창단 우리 모임을 하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앉은 상황에서 그나마라도 어떻게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아이 앞에 저 노래를 가르칠 땐 서서 하시겠죠? 그런 상황을 스스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배를 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노래가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한 번씩 탁 차고 가는 게첫 부분에 나오죠. 은행나무 노랗게 이렇게 가을이 깊어져 이렇게 많지는 않군요. 이 부분이 배를 신경 쓰면서 부르면 당길 수가 있어요. 은행나무 노랗게 할때 해보세요. 배를 당기는 겁니다. 은행나무 노랗게 배를 뱃가죽이 안으로 쭉 들어갈 정도로 의소죠. 은행나무 노랗게 물들 이렇게 음이 올라가지 않을 때 배를 당기는 거예요. 들면 가을이 깊어져 소리를 당깁니다. 배가 쑥 들어가면 배를 이용하는 셈이죠. 배가 쑥 들어가게 해보세요. 시작. 노랗게 물들면 다시 음이 한음 올라가겠죠? 그때 배를 당깁니다. 시작. 은행나무처럼 마을이 한번더 해볼까요? 배를 의식하소. 나무처럼 가을이 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뭐 희망하시는 곡이 있으면 또 중간에 채팅창에 열어야 되겠네. 그리고 채팅창에 이렇게 뭐 올려주시면 물론 제가 지금 신청받은 곡 몇 곡은 부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중간에라도 신청해 보세요. 아멘. 이번에는 말이죠. 유아들이 부를 가을 노래. 어린이집 아이들이 부를 가을 노래 몇 곡을 해보겠습니다. 옴개 노래들이고 특히 이제 발돌프식으로 지은 곡도 몇 곡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뒤로 넘어가기를 어디까지가 어디를 넘어가느냐 127번 8번 이런 노래입니다. 127번을 펴볼까요? 이 노래들은 우리 그 다정 그 칠음계의 노래 익숙한 우리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약간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발돌프 노래의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고요하고 좀 신비롭고 또 뭔가 평온한.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무조건 조용하기만 한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부를 때 이 곡의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27번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 춤을 춥니다. 이리저리 흔들거리며 춤을 춥니다. 우리도 같이 춤을 춥니다. 살랑살랑 출렁출렁 춤을 춥니다. 출렁출렁 살랑살랑 춤을 춥니다. 모두 다 같이 춤을 춥니다. 하셨을까요? 익숙한 리듬 멜로디는 아니죠. 아닐 겁니다. 대부분 보통은 이렇게 부르죠. 뭐지? 7음계라면 방금처럼 이걸 한 음을 낮춰서 불렀는데 바람들이 바람에 살랑 익숙하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부르면 근데 발돌프는 그런 식으로 부르진 않아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가 또 혹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영역도 많
장치지만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춤을 춥니다. 이리저리 흔들거리며 춤을 춥니다. 이거를 코드 받아쳐서 만일 해야 한다면 코드 즉 그러니까 화성을 느끼게 하려면 이렇게 반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주하면 원래 이 곡이 나타 내려가는 느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곡은 반주하기가 어려운 게 반주가 안 돼요. 사실 정확하게는 반주가 안 되고 요 느낌, 요 느낌.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론이 짧아가지고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음이 단순하니까 어렵지 않죠. 시작.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춤을 춥니다. 출렁 춤을 춥니다. 출렁 출렁 살랑 살랑 춤을 춥니다. 모두 다 같이 춤을 춥니다. 불러봤습니다. 오음계 노래 중에서도 특별히 발돌프 오음계는 좀더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자, 128번 바로 옆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127번 노래와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사실 뭐 거의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가을바람 불어와서 들판이로 달리면 뼈들이 따라 날리네 사사일람이면서 다시 해볼까요? 알바람 불어와서 들판 위로 달리면 뼈들이 따라 달리네 사사 일렁이면서 이 장면을 봐야 이 느낌이 날 텐데 그래서 자연에 가까이 살아야 이 느낌부터 잘알수 있을 텐데.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가을바람 불어와서 아내 숲에 날리면 나무들 따라 날리네 출렁 춤추면서 3절 알바람 불어와서
나를 돌며 달리면 나도 따라 달리네. 깔깔깔 웃으면서. 노래가 좀 정적이죠. 가사는 동적인 움직임이 많은데, 그죠? 조금 가사하고 노래 멜로디하고 엇나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알돌프 노래들이 좀 그래요. 정적인 정서를 좀 물론 항상 뭐 고요하고 정적이어야 한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진 않아요. 놀 때는 까불대고 또 왕성하게 움직여야 팔다리를 흔들면서 많이 놀아야 소화도 잘 되고 키도 쑥쑥 잘 크니까 놀 때는 확 몰입하여 노는 게 좋죠. 근데 늘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너무 활동적이게 되면 뭐이 몸의 결이 자꾸만 거칠어져요. 몸의 결이 거칠어 가면 말도 거칠게 나오기 쉽죠. 그래서 활동을 크게 움직일 때는 잘 놀고, 또 실내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힐 때는 다소 이렇게 안정감을 갖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죠. 그때 이제 힘참과 부드러움이 아이들 몸속에 리듬감 있게 배어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노래가 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노래나 발돌프스 라이겐이라고 하는데, 저는 둥그레 놀이라고 합니다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시를 하거나, 이렇게 음악을, 노래를 하거나, 할 땐, 부드럽고 여리고, 따뜻함을 아이들 속으로 싹 스며들게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정서로 만들어진 노래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노래, 이런 분위기의 노래들이 어색하게 여겨진다면 그 이유는 이런 분위기에 익숙치 않기 때문. 막 활발하고, 한국인은 좀 많이 활발한 편이죠. 예, 정서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임이 큰 편, 정서적으로도 좀 감정을 많이 세게 드러내는 편이고, 뭐또 많은 격동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거칠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렇게 하더라도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에 또잘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그럼 다음 노래 184번 잘 가라 여름아 여름을 보내는 노래를 또 불러봅시다. 제가 계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계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계절에게도 인격이 있다면 우리가 봄과 가을은 매우 사랑하죠. 대체로.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추운 겨울이나 너무 더운 여름은, 못마땅하고, 왜 이렇게 더운가, 왜 이렇게 춥냐 하고, 이제 반짜증을 부립니다. 계절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네. 알고 보면 덥고 추운 게다 우리, 땅에 식물과 또뭐 곤충들, 동물들 등에 다 필요해서 그런 계절이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못마땅하게 여기기 쉽죠. 특히 여름은 무척 더울 때는 더더욱 어유 얼른 가라 하고 역정이
나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그 더위 덕에 곡식들이며 나무들의 과일들이며 무릎무릎 익어갔다는 걸 알게 되면 그를 이렇게 무작정 시를 할게 아닌 것이라 생각되어서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힘들었지만 고마웠어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해서 말이죠. 그러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바람이 어느덧 선선하네. 나무들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하늘 믿고 어느새 변하네, 정하네. 힘겨웠던 날들이 소리 저기 가는 여름아, 먼길잘 가려나. 비록 덥긴 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오. 그대 더운 열기로 혹시 특별한 자라고 열매들도 익어서 추운 겨울인데 그대 환한 빛으로 우리는 눈물에 잉긴 어둠 맞이한 마음의 빛을 찰나라 여름아 너무 수고 많았어.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가을 잘 가라 이러나 불러드렸고 같이 배워봅시다. 더운 여름 바람이 어느덧 선선하네. 마음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배를 이용해야 됩니다. 높은 음을 올라갈 때는 한 번씩 시도해 보세요. 그냥 안 불러진다고 그냥 안 부르지 말고
배를 이용하는 거죠. 높은 언어를 할 때는. 저기 가는 여름아, 저기 가는 배를 당기는 거하고, 저기 가는 여름아, 목만 이용하는 거하고는 소리도 다르고 부르기도 달라요. 저기 가는 여름아, 먼길 잘. 배를 딱 그걸 이제 긴장, 텐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먼길잘 다녀봐. 비록 덥긴 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 조금씩 부르긴 쉽진 않아요. 나는 알고 있다오로 높은 음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나는 알고 있단다 하고 아 하고 나는 알고 있다오. 이건 오늘 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나 이걸 잘 소화할 수 있긴 한데 가사를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좀 높긴 합니다. 한번 그래도 또 계속 해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낮은음이 아니다 사실은. 이거 파트너송이라고 부르는데 짝노래죠. 짝노래.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말로는 받고 매기고. 매기고 받고죠. 매기고 받고. 앞에 방금 했던 게 매겼다면 이번엔 받는 노래를 제가 불러볼게요. 더운 바람이 어느덧 선선하네. 주렁주렁 열려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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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더운 여름 바람이 한번 더 시 더운 여름 바람이 어느덧 선선하네 어느덧 시작 어느덧 선선하네 아무들도 저는 아무들도 시작 아무들도 하늘빛도 어느새 변하네 저 이건 어렵지 않죠? 변하네 저 영원도 날들이 한번 더 시작 영원도 날들이 저기 가는 여름아 잘 가려마 시작 잘 가려마 비록 덥긴 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 비록 덥긴 시작 비록 덥긴 했지만 시작 더운 열기로 시작 넘실넘실 주방들은 열려서 시작 주렁주렁 열려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렁주렁 열려서 든든하네 바람빛으로 시작 바람빛으로 꿈에 가득 꿈에 가득 찬란한 바람의 빛을 찬란한 시작 찬란한 잘 돌아 여름아 너도 숨을 안았어 시작 잘 가라 여름아 너도 숨을 안았어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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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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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이 많이 쓰이네 그죠? 낯선 곡인데다가 너무나 몸에 기복도 심하고 또 에너지 크게 불러야 되다 보니까 에너지가 자꾸 쓰입니다. 그래서 그 방금 했던 2부 받는 부분 같이 해봐요. 더운 여름 바람이 어느덧 선선하네 나무들도 조금
나를 믿고 어느새 떠나내죠. 힘겨웠던 날들이 그리워. 저리 가는 여름아 잘 가려나. 비롯하긴 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오. 더운 열기로 진성으로 오픈업을 내는 건 정말 무리긴 합니다. 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 4학년, 5학년 들어가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성으로 사실 좋기는 가성이 아니라 두성을 쓰면 제일 좋은데 그 뭐 가성으로라도 하는데 저학년, 즉 3학년 되기 전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는 방법, 노래 솜씨, 노래 실력이라고 그러죠. 노래 실력을 높이는 데 초점 맞추기보다 노래란 좋다. 노래 부르는 이 분위기 나는 사랑해. 우리 선생님 완전히 노래로 가득 차 있어. 뭐 이런 느낌을 우리 반에 노래가 흘러넘치지. 이런 그 행복한 느낌. 노래 부르면 행복하다. 노래 조금 못 부르더라도 노래 실력이 좀 뭐 그렇게 뭐 대단치 않더라도 뭐 그걸 이제 이끌어주긴 해야 되겠지만 잘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솜씨를 높이긴 해야 되겠지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분위기 노래 부를 때 선생님이 엄청 행복해했고 아까는 분명히 화나셨던 것 같은데 노래 부르더니 한 사람이 되었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노래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선생님들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고 분명하게 음을 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당연하죠. 당연한데 너무 그게 집중하다 보면 노래의 참 의미, 행복이라는 걸 놓쳐버려요. 뭐 전문가가 된다면요 당연히 막 고통 속에서도 막 연습을 해서 하겠지만 아이들은 노래 부르면 나는 너무 좋아 정말 행복해. 제 노래 중에 몇몇 곡들은 뭐 사실 아이들이 부르기 애매해서인지 악보들을 안 부르고 또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던데 아이들이 제 노래를 의도적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다 보면 멜로디가 그게 아닌데 박자가 그게 아닌데 하면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걸 부르는 건 가끔 만납니다. 그럴 때 저는 안 고쳐요. 그 노래가 아니죠.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하고 물론 좀 그렇게 해도 될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고쳐주려고 막 애쓰진 않아요. 내가 노래를 잘못 지었나? 이런 생각이 차라리 들지. 애들 노래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면 그때 아이들이 긴장하게 되거든요. 긴장하면 그 긴장 때는 필요하긴 한데 노래 부를 때 긴장해서 부르는 건 저학년들에게 안 좋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두성을 가성으로 잘 안 올라와도 부르면 행복하다. 그게 좀
놓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실제로 아이 그 시기 아이들에게는 높은 음이 높은 음을 물에서 내는 건 좋진 않죠. 목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188번 이거 음이 이것도 좀 높은데 제가 테너에다가 또 중학교 합창단에서 높은 음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좀 높아요 음이. 그러다 보니 곡들이 좀 높은 곡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뒷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노래가 함께 부르면 함께 만드는 분위기가 있죠. 근데 어떤 노래는 혼자 부름 혼자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부르면 더 어울리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생각하는 내 삶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학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음도 안 맞고 사실 청소년들에게 좀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초등생들도 고학년은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몇 곡 부르고 여기 57분이네 그죠? 제가 신청 받았는데 안 부른 곡들이 있어서 그걸 부를 만약에 우리가 72번이죠 아마? 72번 그렇죠. 이건 이 노래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72번 곡을
한 두 번 부르고 마칠까 합니다. 아침에 비록 온라인으로 남아 얼굴 마주하고 가을 노래 많이 불러보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후기를 꼭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또 다른 분들도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한 달 뒤에 또 봅시다. 안녕. 고맙습니다.